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번 주 연고대답은 저 연희와 함께 합니다.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,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거를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일일이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재수 때 하루에 운동 적당량 물어보셨는데, 하루에 한 30분 정도 달리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남자분들은 하루에 한 4, 50분 정도 구기 종목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다음 질문. 정시 준비하면은 내신 버려도 되나요? 아, 사실 정시 준비하는 사람이 물론 내신의 중요성이 떨어집니다. 하지만 내신을 버린다 이런 개념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, 첫 번째 측면은 내신이 수능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내신을 굳이 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내신하고 수능 준비하고 병행을 하면서 오히려 둘이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1, 2학년 때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다 기초를 배운단 말이에요. 기초 작품, 기초 문법, 그다음에 수학에서는 기초 개념,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어야 수능도 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신을 굳이 배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두 번째 측면,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을 쓰긴 합니다. 전형을 잘 살펴보세요. 저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정시를 지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신을 썼어요. 한 학기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쓰라고 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써져 있진 않은데 과목을 선택해서 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1학기 때 국어 1등급 내고, 뭐 2학기 때 수학 1등급 내고,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내기 때문에 내신이 뻥튀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흔히 말하는 단위수가 높은 과목들은 관리를 해놓는 게 좋을 거예요. 항상 모든 과목이 1등급은 아니더라도 1등급이 한 학기에 몇 개씩 있는 게 상당히 정시 때도 유리하다는 거죠. 다음 질문. 재수 vs 독재를 많이 물어보셨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재수 종합반을 다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재수 종합반을 추천합니다. 이 이유는 저는 저 자신을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. 근데 약간 규율이 빡센 재종반에 갈 경우에 이런 생활적인 측면이 통제가 되잖아요. 재수를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좀 덜 믿어야 돼요. 왜냐면 재수를 했다는 건 작년에 뭔가 아쉬웠다는 거고, 아쉬웠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. 그 열심히 안 했던 자신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. 일단 재수학원에 몸을 맡기세요. 다음 질문. 정시 겨울방학 공부법을 많이 물어보셨는데, 고2 겨울방학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. 고2 겨울방학 때 너무 수능 유형이나 기출에 치중하지 말고 저는 좀 더 개념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.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력이나 문법, 언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작품, 수학은 또 기본 개념들, 이런 기본을 여유롭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고2 겨울방학이에요. 마지막으로 개념을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정시 준비는 언제부터 하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, 저는 사실 뭐 재수해서 정시로 갔다고 하지만 고1 때부터 정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정시 준비라는 게 딱 수능이라는 거 1년 만에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기초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. 늦어도 고1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. 왜냐면 고1 때 배우는 범위부터 정시에 들어가잖아요. 근데 고1 때 뭐 고3 수험생처럼 밥 먹고 공부하고 똥만 싸고 이러지 말고 그때부터 수능을 생각을 해서 학교 공부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배우는 진도를 따라가라 이거예요. 그게 저는 정시 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영어 잘하는 법 물어보셨는데,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연고티처에서 정시 영어를 잘하는 법을 또 한 적이 있어서 그 링크를 걸어 드릴 거고, 간략하게는 설명드립니다. 제가 생각하는 영어는 해석이 전부예요. 그러면 해석엔 뭐가 필요하냐? 어휘력하고 문법입니다. 어휘력을 늘려서 하나의 단락에서 모르는 단어가 안 나오게 하고, 문법을 잘 익혀서 어려운 문장 구조를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영어는 끝납니다. 하루 공부 시간 물어보셨는데, 평일에는 순수 내 자습 시간 5시간, 주말에는 순수 내 자습 시간 10시간씩, 일주일에 35시간은 순수 자기 자습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, 수시 안 쓰고 정시만 쓰는 기분, 멘탈 관리를 물어봤어요. 제가 수시를 안 쓰고 정시만 썼거든요. 그러니까 수시를 한 개 썼어요. 딱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쓰고 떨어지고 정시로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왔는데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는 6개나 쓸 수 있고 정시는 3군데밖에 못 쓰는데 정시만 준비할 때 심적으로 쫄리고 도박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저는 오히려 정시가 기회의 폭이 더 넓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은 수시라는 것은 어떤 대학의 어떤 전형 그거 하나만 저격할 수 있는 반면에, 정시는
점수만 내가 최대한 따놓으면은 지원 가능 폭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3개밖에 못 쓰지만 점수가 높으면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관점으로 아 나는 수능만 잘 보면은 원하는 거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 되든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을 했고, 수시는 전형별로 다 약간 준비해야 되는 게 다르잖아요. 물론 공통적인 게 있겠지만, 근데 정시는 딱 정시 하나만 준비하면 되죠.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. 자기가 정시를 하니 코너에 몰려있다 생각하지 말고 점수만 잘 따자. 그럼 내가 골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더 높은 점수를 향해 나아가는 게 정시생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자 멘탈 관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,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여기 연고TV 계정으로 인스타 DM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. 다음 연고대답을 진행할 사람은 민지! 민지입니다. 이 영상에 댓글로 민지에게 질문을 달아주시면은 다음 주에 민지가 다뤄드릴 겁니다. 그럼 민지한테 많은 많은 관심과 또 질문 부탁드려요. 구독하고 좋아요. 안녕.